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공,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간, 간발해. 네, 안녕하세요. 종코바입니다. 자, 뭐 별로 인트로 할게 없어가지고 이행시를 해봤는데 반응이 이럴 줄은... 스미마세.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신고 들어오겠는데요. 자, 오늘은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1편, 공간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공간감 또는 이제 입체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고 나면은 뭔가 일반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전문가 같은, 디자이너 같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공간이란 뜻은 평면에서 공간적인 부피를 느끼게 하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 출처예요. 사실 뭔가 비전공자라든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주제라든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간 막막해져요. 마치 우리 앞길처럼. 자, 그런데 디자이너들은 사실 이 공간감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사실 뭔가 제가 이렇게 공간이라고 말을 하면은 막 뭔가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냥 쉬운 방법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라디언트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단색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 현실에서는 빛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고요. 뭐 형광등, 햇빛, 태양 같은 것들, 또 그림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반사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단색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디선가는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을 하실 때에도 뭔가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라든가 그림자가 지는 이런 것들을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공간감이 느껴지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사실 제가 지금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란 로고가 있죠. 근데 지금 디자인이 뭐 사실 문제는 없죠. 그냥 플랫하고 미니멀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어때요? 뭔가 글씨 자체에 입체감이 조금 느껴지죠. 사실 이거를 공간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도 결국에는 공간감과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진짜 공간감을 느껴지게 만들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배경에 깊이감이 생기잖아요. 뭔가 저 뒤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방식으로 좀 더 깊이감, 공간감을 만들어서 훨씬 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과 벽 사이에 로고가 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라디언트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 로고 자체를 배경과 띄워놓고요. 그리고 완성도를 높인 그런 방식이에요. 자, 지금도 이제 서클이라는 그냥 간단한 동그라미 쉐입을 제가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디자인을 시작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데 어때요? 뭔가 지금 마치 어릴 때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대생 배운 것처럼 부피감이 조금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가 그라디언트로 이 서클에 부피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공간감이 느껴지죠.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은 반사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배경까지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준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공간감이 느껴지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많이 올렸는데 이 뒤에서 빛이 나오는 느낌으로 그라디언트를 다 사용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아웃글로우 같은 걸 이용을 했지만 이런 색과 색이 차이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그라디언트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도 이런 식으로 이 빛 주변만 반사되는 느낌을 제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배경 또한 디테일을 좀 넣어주면서 확실하게 뭔가 완성된 하나의 디자인이란 느낌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도 공간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감각이 담긴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섀도우입니다. 사실 그라디언트랑 개념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포토샵에서 섀도우란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를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많고요. 자, 지금은 역시나 일반적으로 그냥 그라디언트 박스 하나에 그냥 섀도우라는 타이핑을 하나 해놨어요. 자, 그냥 섀도우만 넣었는데 떨어져 있는 느낌, 공간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림자 이미지를 하나 넣었어요. 뭔가 햇살이 비치는 느낌. 그리고 이 박스 뒤에도 그림자를 넣으면서 어때요? 뭔가
지금은 확실히 어떤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림자만 넣었을 뿐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뭘 건드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미지 자체의 완성도는 확실히 올라갔죠. 자, 이것도 일종의 섀도우를 활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스트로크로 제가 그림자 모양을 만든 건데, 뭔가 약간 이렇게 선, 스트로크의 그림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떨어져 있는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건 이제 롱 섀도우 기법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나도록 만든 그림자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사실 찐이죠. 입체감, 공간감이 느껴져요. 자, 지금 이 포스터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그림자가 만약에 없잖아요. 뭔가 그냥 벽에 붙어있는 느낌, 그냥 미완성된 느낌, 딱 붙지 않는 느낌이지만 그림자만 하나 넣어줘도 뭔가 이 포스터는 공간에 있구나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자, 섀도우만 만들어줘도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공간감으로 인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팁은 바로 뎁스입니다. 깊이감을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블러라는 텍스트를 적어놨어요. 간단하게. 자, 어때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포커스 아웃이 되면서 오브젝트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저 멀리에도 보일 듯 말 듯 작은 오브젝트가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비슷한 쉐입을 배치를 해주면서 깊이감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치 앞에 사물이 있고 멀리 사물이 있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공간감이 느껴지고 깊이감이 느껴지죠. 자,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배경에 이렇게 글씨를 넣으니까 공간감은 그냥 무조건 느껴지지만 조금 더 깊이감, 뎁스가 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근데 이런 식으로 포커스 아웃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씨 자체만 확실히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포커스 아웃이 되면서 확실한 깊이감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깊이감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 풍선 하나만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표현을 했어요. 어때요? 훨씬 더 이렇게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것보다 비슷한 오브젝트라든가 디자인을 깊이감 있게 배치를 하면서 좀 더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3D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2D에서도 이런 식으로 블러와 오브젝트 배치를 활용을 해서 깊이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킹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어때요? 그림자도 지금 넣었고 쉐입이 있기 때문에 뭔가 떨어져 있는 공간감이 지금도 느껴지긴 하는데, 자, 이 마스킹을 이용을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박세로의 앞에 이 선을 마스킹으로 보이게 하면서 쉐입 안에 마치 박세로이가 들어있는 공간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은 엄청 많이 사용되죠.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스터라든가 웹에서. 자,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앞에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 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다리는 마스킹으로 안 보이게 가려주고요. 이렇게 또 그림자까지 넣으면서 훨씬 더 공간감을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어때요?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스마트폰과 이 캐릭터 간의 관계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튀어나온 듯한. 물론 그걸 의도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킹갓이라는 제가 단어를 적어놨는데, 자, 글씨를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하나씩 공간감을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섀도우도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엔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미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자 자체는 네, 그냥 이런 글자였는데 마스킹을 다 한 거예요. 건물 뒤로 이렇게 마치 글자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저 빌딩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로 정말 간단하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마스킹으로 공간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마스킹 방식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만들었던 거 다시 보시면서 아마 다른 곳에도 많이 사용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공간감에 대해서 4가지 존코바만의 스타일 팁을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라데이션, 섀도우, 그리고 뎁스,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킹이에요. 실제로 실무에서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런 4가지 요소를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일반인과는 다른 여러분들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일반인과 디자이너의 차이 2편을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죠.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도 지금 다른 녹화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